어디 가? 몰라. 내려달란 말 하지 마. 절대로 멈추지 않을 생각이니까. 늦으셨네요? 너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? 친구 하소연 좀 들어주느라고요. 하소연? 제 친구랑 제 친구 동생이 똑같이 한 여자를 좋아했대요. 저런. 그런데 제 친구의 아버지가 그 여자의 집안하고 악연이 있었나 봐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 친구는 그 여자를 포기했는데 그 녀석 남동생은 걔 손을 붙들고 도망을 차버렸대요. 장 여사님이 즐겨보는 드라마 내용이랑 비슷하다 어째? 그쵸? 더 갈 데가 없네. 바다에 빠져 죽을 수도 없고. 빠져 죽자. 별로 살고 싶지도 않은데. 빠져 죽자고. 죽자 그럼 죽지도 못할 거면서. 겁쟁이. 뭐 하는 거야? 빠져 죽자며. 미친놈. 진짜 미친놈. 죽고 싶은데 혼자 죽어. 어디 가? 노을! 내 핸드폰 못 봤냐? 못 봤어. 아, 번호가 뭐더라? 참고. 아야, 이거 난이 번호고 73. 여보세요? 전화하셨으면 말씀을 하셔야죠.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? 아저씨 안 좋아한 척한다고 내가 그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죠?
왜 나한테 잘해줬어요? 돈도 없으면서 밥은 왜 사주고 옷은 왜 사줬어요? 나한테 왜 웃어주고 밥 먹었냐고 걱정해주고 아프면 병원에도 데려가주고 왜 그랬어요? 이렇게 두 번이나 갈 거면서 그것도 사람들 있는 데서 진짜 쪽팔리게. 왜 사람 헷갈리게 해요? 왜? 뭐가 그렇게 잘났어 아저씨? 아, 신준영보다 돈도 없고 신준영보다 나이도 많고 신준영은 세 대나 갖고 이제 차도 없고 집도 없고 건물도 없는 주제에 무슨 깡으로 날 차냐고요. 핸드폰 누나. 아저씨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면 안 돼요? 저 진짜 잘 보면 괜찮은 애거든요. 제가 진짜 앞으로 잘할 테니까 좀 받아줘요 아저씨. 우리 사귀어요. 네. 야! 내 핸드폰 내놔. 이게 네 핸드폰이야? 내 핸드폰이지? 그래도 내놔. 나 아저씨한테 할말 남았단 말이야. 내놔! 내놔! 그만큼 제작 떨었으면 됐지. 내 핸드폰 내놔. 야! 괜찮으세요? 물 드릴까요? 아버지 때문이에요. 아버지가 한 짓 때문에 제가 왜 안 돼 못 가요. 내 핸드폰 다시 갖고 와. 네 핸드폰 아니고 내 핸드폰. 내 핸드폰 갖고 오라고. 나 아저씨한테 할 말 남았단 말이야. 할 말 많으면 네가 꺼내오든지. 두라이가 진짜 이씨. 나와! 나! 나와. 이거 나! 아! 이거 나! 야! 야! 아! 아! 야! 난 안 보여? 너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왔는지! 네 눈에는 난 안 보이냐고. 아저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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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.
지들이 왜 거기 있니? 네 속에 빵꾸는 안 났나? 소주를 아직도 없이 다섯 병이나 먹었다면서. 제가 그랬대요? 뭐? 아이고. 에휴, 해장국 다 끓였다. 상철이가 갖다 줄 테니까 좀만 기다리라. 아 근데 저 그때 제 옷이 왜 저기 걸려 있어요? 그리고 이 이상한 옷은 왜 입고 있고? 영화가 진짜로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겁네. 물에 빠져갖고 옷이 다 젖었다며. 그다 술 처먹고 막 옷에다 토해갖고. 아이고 늘어버라. 너가 신랑이 네 옷 갈아입힌다고 생뚱 샀다. 신랑이요? 와, 네 신랑도 생각 안 나나? 키 크고 서울말 쓰는 무슨 말? 네 신랑 아이가? 그러니까 제 옷을 신랑이 아니 그 자식이 갈아입혔다고요? 어, 어때서? 네 신랑인데 빨개빈 수범 챔비지나. 말도 안 돼. 아저씨다. 여보세요. 아, 김 기자까지 이러면 어떡해. 뭔 전화를 이래 안 받아요. 받았잖아요 지금. 형이 어디 있어요? 모르겠는데요. 아 그쪽으로 걸어보면 되잖아요. 준영이가 안 받으니까 그렇죠. 아 김 기자 나 좀 살려주라 제발. 노을 PD도 모르겠다는데요. 부탁 좀 하자. 어? 그래 들어가. 왜 몰라? 순진아 우리 준영이 꽂혀서 손잡고 갔잖아. 기자들 다 보는 앞에서. 다 들었죠. 한 다음 살짝 얘기해줘요. 아 꼬시긴 누가 꼬셔요. 저도 저도 피해자거든요. 아 그리고 순진하긴 누가 순진해. 그 자식이 얼마나 못됐고 얼마나 엉큼하고. 에이구 여기 있다. 그래 닦아가 될 일이 아니다. 감기 안 들게 이 옷으로 싹 갈아입혀줘라. 감사합니다. 저기 할머니. 와. 아 죄송한데 할머니가 얘 옷 좀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주시면 안 될까요? 니는 손 놔놨다 뭐하고 할머니한테 그런 일을 시키노. 야 니 마누라라며. 그죠. 근데 그게 내는 내 옷 갈아입는 것도 귀찮아가 일주일 동안 이 옷 한 개만 입고 사는 사람이다. 참 싫구나.